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항상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언니 옷 어디서 사요? 언니 쇼핑몰 어디 이용해요? 언니 저 패션하울 보고 싶어요? 라는 댓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한 영상은요, 제가 평소에 자주 이용을 하는 지그재그에서 직진 배송을 이용을 해봤어요. 직진 배송은 전날 자정까지만 주문을 하면 다음날 배송 도착하는 서비스인데요. 거의 뭐 마켓컬리나 이마트 느낌처럼 배송이 정말 빨라서 처음에는 급할 때 한두 번 정도 바지나 기본 티를 샀는데 은근히 구매를 하다 보니까 예쁜 옷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진짜 애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노광고 노협찬 지그재그와 아무 상관없는 내돈내산 탈탈 털어 만든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시작합니다. 미니뽕 블리 부인의 코튼 블라우스 크림 컬러 29,5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우선 처음은 그냥 제가 평소에 잘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를 구매를 했고요. 저는 블라우스 겸 가디건처럼 입으려고 구매를 했는데 소재는 그냥 리넨 소재, 적당한 비침이 아주 살짝은 있는 느낌이에요. 29,500원이라서 가격은 조금 있는 편인데요. 그냥 편하게 입고 나갈 수도 있고, 저는 어제 카쇼라를 했거든요. 제 카카오 쇼핑 라이브 방송에서도 입고 나왔는데 시원하고 컬러감도 예뻐서 그냥 무난무난하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 블라우스에 바지를 입어도 예쁠 것 같고요. 이 블라우스에다가 치마를 같이 코디해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서 그냥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추천을 하는 블라우스고요. 개인적으로 만져봤을 때 소재는 나쁘지 않았지만 구김이 조금은 가는 소재인 것 같고요. 뭔가 상체가 조금 통통하거나 브이넥으로 쇄골 라인을 예쁘게 보여주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가격 대비 나쁘지 않아서 이 정도면 그냥 무난무난하게 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모겐트의 가디건 크림 컬러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미니미니한 사이즈의 가디건을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그냥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이랑도 비슷한 느낌이긴 하죠. 소재도 시원시원해 보이고 단추의 디테일이나 라운드도 조금 깊게 파여져 있어서 뭔가 러블리하게 연출을 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신체 중에서 진짜 자랑하고 싶은 부위가 여기 옆에 있는 쇄골이랑 어깨 라인이거든요. 저의 장점을 잘 살려줄 수 있는 디자인 인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은 크롭 사이즈라서 하이웨스트나 치마에 같이 코디를 하면 예쁠 것 같아요. 팔뚝이 조금은 짧은 편이라서 팔뚝이 통통하신 분들이라면 피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소재도 짱짱하고 가격 대비 나쁘지 않아서 가디건처럼 입어도 되고 그냥 상의처럼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이제니의 치마 바지 연 베이지 컬러입니다. 프리 사이즈의 치마 바지로 구매를 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가디건이랑 같이 코디를 하려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프리 사이즈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허리가 진짜 이거 못 입을 것 같은데 조금 짧을 것 같은데, 물론 뒤에 밴딩 처리가 들어가 있어서 늘어나기는 하지만 근데 요즘 옷들이 다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배가 튀어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치마도 정말 좋아하지만 치마 바지처럼 활동성 편한 걸 좋아하거든요. 치마 바지라서 그냥 휘뚜루 마뚜루 정말 입고 다니긴 괜찮을 것 같은데 사이즈가 조금은 걱정이 된다는 점, 그래도 뒤에 밴딩 처리가 튼튼하고 밴딩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적당하게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름에 딱 뭔가 시원시원하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베이델리의 니트 스웨터 블랙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얘는 제가 블랙 니트를 구매를 했는데요.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사진만 봤을 때는 엄청 시원해 보여서 주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애가 좀 촘촘하고 약간의 그런 털 소재예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울 것 같아서 여름이 살짝 지나고 나서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이너낫이랑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귀찮게 낫이 맞춰 입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살짝 이렇게 어깨 내려주듯이 입어도 예쁘고 이런 니트 스웨터에다가 하이웨스트 바지 입어도 예쁘고 약간 오버핏처럼 연출을 해도 예쁘잖아요. 특히나 이런 거는 조금 상체가 좀 통통하거나 이렇게 날 가느다란 어깨 라인을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데요. 아 근데 생각보다 여름 소재가 아니라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여름보다는 봄, 가을에 더 추천을 하고 싶은 소재이기는 해요. 더 시원한 소재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히프나틱의 미니스커트 블랙 컬러입니다. 짜잔! 이쁘죠? 제가 엄청 기대를 하고 주문을 한 치마입니다. 짜자잔! 오! 너무 귀엽다! 하이핀 룩처럼 예쁘게 연출을 하려고 제가 주문을 했고요. 바로 전에 소개를 했었던 이거 블랙 스웨터랑 같이 걸쳐서 입으려고 주문을 했어요. 안에 고무는 따로 없기 때문에 사이즈는 잘 보고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치마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미니 치마 잘 입기는 하는데 얘도 좀 사이즈가 조금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컬러감이나 소재감을 봤을 때는 여름보다는 가을에 더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근데 히프나틱이라는 이 사이트는 제가 평소에도 자주 구매를 하던 사이트라서 그냥 구매를 해봤는데 그냥 무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급할 때 주문을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은요. 프롬비기닝의 일자 바지 M 사이즈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리넨 바지를 주문을 했는데요. 근데 이거 진짜 괜찮다. 소재도 괜찮고 바지 느낌도 나쁘지 않고 M 사이즈라서 오 허리 사이즈도 맞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언니 쇼핑몰 어디 이용해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대부분 퍼빗이나 프롬비기닝, 달트 요 정도 세 개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 외에는 뭐 여기저기 많이 주문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진짜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가 요거 프롬비기닝 진짜 잘 이용을 하거든요. 여기 쇼핑몰 소재가 괜찮기도 하고 핏도 예뻐서 전체적으로 추천을 하고요. 리넨 바지는 이렇게 세탁하는 과정이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여름에 입으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여기에 흰 티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위에다가 짧은 크롭 같이 코디를 해도 예쁠 것 같아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주머니도 적당하게 들어가 있고 핏감도 있어서 여름에 괜찮을 것 같기는 하고 비침도 많이 없어서 속옷을 좀 덜 신경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뭔가 직장인 분들이나 여름에 이제 바캉스 갈 때 가벼운 코디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일단 무난하고 컬러도 나쁘지 않아서 오 나쁘지 않아. 지금 약간 느낌 왔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제가 바지까지 주문을 했습니다. 1015 마켓 셔츠 남방 그린 컬러를 주문했습니다. 1015 마켓이라는 곳에서 그린 약간 민트 컬러 셔츠를 주문했는데 그 크림치즈 마켓이라는 쇼핑몰 아시죠? 그 쇼핑몰에서 구김이 가지 않는 셔츠인가? 남방을 제가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집에 왔을 때 소재가 별로여서 바로 제가 빠르게 환불을 한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이 쇼핑몰에서 주문을 할 때도 산티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지금 받아봐서 뜯었는데 소재도 어느 정도 적당히 탄탄하면서도 확실히 구김이 덜 가는 소재감 느낌이에요. 만져봤을 때 엄청 얇거나 가벼운 소재감은 아니고 약간의 무게감이 살짝 느껴지는데요. 오, 약간 봄이나 가을에 더 추천을 하고 싶은 느낌이기는 하지만 여름에 아우터처럼 가볍게 외출을 나갈 때 걸쳐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톡톡 튀고 싶어서 그린 컬러를 주문을 했는데 그린 말고 뭔가 베이지, 화이트, 블루 컬러였어도 예뻤을 것 같아요. 진짜 직장인분들의 무난무난템 데일리 교복템으로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첫 느낌이 나쁘지 않아서 조금 더 입어보려고요. 조이어블의 민소매 나시 화이트입니다. 오 예뻐! 오 예뻐! 화이트! 제가 지난번 프로필 사진인가? 거기에서도 나시 입은 사진을 올렸었고 인스타그램에도 가끔 올리는데요. 이번에 제가 조이어블이라는 쇼핑몰에서 주문을 했어요. 길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앞에 있는 파임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이너처럼 받쳐 입어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널널하게 입기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기본 베이직템이니까 하나씩 갖고 있는 거 추천을 드려요. 여름에 단독으로 입기도 하고 봄이나 가을에는 셔츠나 가디건 남방에다가 같이 코디를 하는데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초이어블까지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메이드제이의 롱스커트입니다. 메이드제이라는 쇼핑몰에서 롱스커트를 주문을 했는데요. 뭔가 휘뚜루마뚜루 하려고 주문을 했는데 뒤에가 일단 마음에 드는 게 밴딩이야. 쫙 늘어나요. 너무 좋다. 진짜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편한 옷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통기성 좋은 옷? 그러니까 할머니 바지 같은 그런 옷 좋아하는데 이거 너무 예쁘기도 하고 일단 쇼핑몰에서 봤을 때는 밝은 베이지 컬러 주문을 하고 싶었지만 없어가지고 저는 블랙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냥 여름밤에 마실 나갈 때나 여기다가 가디건 하나 살짝 걸쳐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지금 소재를 만져봤을 때나 화면에서 봤을 때도 구김이 벌써 가 있는 게 보이죠? 이런 거는 실제로 입고 나가면 구김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구김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기장감이나 소재감이 나쁘지 않아서 여름에 그냥 가볍게 외출을 할 때 입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잘 산 것 같아요. 가격 대비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뒤에가 밴딩인 게 너무너무너무 합격입니다. 오, 잘 산 것 같아. 귀여워. 에이비글의 민소매 나시 화이트입니다. 그냥 저는 에이비글이라는 사이트에서 짠! 민소매 나시를 주문을 했는데요. 뭐야 이게? 와 이게 크롭이지? 아니 이거 애기들이 입는 거 아닌가? 엄청 와 작다. 너무 작아. 이게 크롭탑인지 어떻게 나시야. 왜냐면 여러분 제가 나시를 이걸 두 개나 주문했거든요. 잠깐만 블랙을 한번 또 뜯어볼까요? 세상에 블랙도 너무 작아. 아니 뭐야 이거는. 이건 애기 옷 아닌가요? 물론 나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오, 배꼽이 매우 시려울 것 같은 느낌은 살짝 있는데요. 일단 안에 보니까 비침이 조금 있어서 그냥 크롭처럼 입고 다니거나 여름에 그냥 패션 아이템처럼 입어야지 정말 찐 이너 나시처럼 생각한다면 조금은 아쉬울 것 같아요. 기장감에서 조금은 당혹스럽지만 나쁘지 않아서 일단 입어보도록 할게요. 썬플레이스의 티셔츠 화이트입니다. 여름에 무난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기본 베이직 티를 주문을 했고요. 뭔가 찰랑찰랑 거리는 소재감은 아니고 일반 면 소재라서 그냥 여름에 필라테스 갈 때나 아침에 가볍게 조깅할 때 운동할 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건 이제 베이직이잖아요. 베이직템까지 마지막으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직접 구매를 한 지그재그의 직진 배송 템 소개를 해봤는데요. 아이템도 소개를 해보고 코디 룩까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올 여름 쇼핑을 할 때 제 영상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아는 하루 되세요. 안녕!